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. 녹취는 2022년 5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와의 전화 통화입니다. 아, 네, 오늘 네.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. 내가 고맙다고. 네네. 야, 자기 선물이래. 아. 그러면서 보안을 강조합니다. 아, 저 입조심해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아, 네네. 난리 뒤집구나. 알겠습니다. 네. 이 통화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가 나기 8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. 강 씨는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대선 직전까지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81차례 진행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따냈다는 겁니다.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